창세기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책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되는 롯이라는 이 두 사람이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는데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겠죠. 매일 편안하다. 나는 걱정 없다. 나는 뭐 매일매일 천국을 산다 이런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아니면 때로는 어떤 문제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결정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본의 아니게도 다른 삼자에 의해서 나하고 관계 있던 사람이 또 떨어지거나 멀어지거나 또 나도 몰랐던 사람이 나와 가까워지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람 사이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선택을 어떻게 내가 잘해야 되느냐, 그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당연하죠. 대학교 어떤 거를 우리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고 어떤 과를 가서 내가 앞으로 출세를 해야 되느냐, 남편은 어떤 남편을 만나고 어떤 아내를 만나야 되느냐, 직장은 내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편한가 선택해야 될 때가 다 있는 거죠. 친구도 어떤 친구를 내가 만나야 내가 좀 더 유익할까, 좀 재밌고 서로 우정을 나눌까 이런 선택들이, 또 내가 운동을 해도 뭘 하면 좋고 악기를 어떤 악기를 하면 좋을까,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저는 그 재미도 없고 그거 하기도 싫은데 남이 자꾸 해봐라 이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선택되었는데 아 이거 나에게 딱 맞는 아 유익한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더라.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물건을 살 때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또 비슷비슷한 게 되게 많고 가격도 차이 나고 이러면 내가 선택을 해서 결정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 선택을 내가 잘해서 유리한 것도 있지만 선택을 했는데 뭔가 잘못되어서 불리하는 경우도 손해보는 경우도 있다. 사람 관계는 특히 이 친구가 좋아서 잘했는데 누가 저 사람 좋다 해서 잘 만나고 잘 사귀었는데 나중에 사귀어보니까 나도 싫고 아니면 나는 좋은데 그 사람이 내가 싫어서 떠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나는 내가 선택을 했는데 나는 좋은데 그 사람이 떠나는 경우 아니면 내가 싫어서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잘 안 해보죠. 아예 가라
뭐, 안 보면 되지. 우리는 이러고 마는데, 이 선택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어떻게 개입하실까? 우리는 보통 헤어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니까지 이렇게 그래 하니까 뭐 그런 거지. 뭐, 니가 나를 뭐 싫어한다고, 그래, 나도 니 싫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우리가 그냥 멈추고 말죠. 아, 그래, 니가 내 싫어해. 나도 니 싫다. 아, 나는 그 사람 좋은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그럼 뭐, 그래, 가거라. 뭐 안 보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직전놈이 뭐 못돼서 그렇지. 직전놈이 나쁘지. 나는 잘했는데 우리는 상대방을 자꾸 비난하면서 그 선택에 대해서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사회 자체가 세상 자체가 갈등 없는 곳은 없습니다.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매사에 다 갈등을 겪습니다. 인생살이가 불편함을 겪고 사람 관계 속에서도 뭔가 매일 평탄할 수는 없다. 갈등을 겪으면서 불편함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상살이가 되어 있다. 왜 제약의 세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근데 세상은 늘 그것이 존재하는 곳이다. 분쟁을 겪으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말싸움도 하고 헤어졌다 떨어졌다 하는 이런 게 우리 세상이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큼은 좀 안 꼬이고 좀 뭔가 안 뒤틀어지고 편안하게 무난하게 그냥 좋은 관계로 끝까지 가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실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상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창세기가 인간이 하도 타락하니까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은 아예 하나님은 저리 제껴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계속 죄악이 넘쳐나죠. 아무나 그냥 시비 걸고 싸우고 죽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게 비일비재하고 그죠? 하나님 모르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사람을 하나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주겠다 하고 부른 첫 번째 사람이 12장에 바로 이 앞장에 나온 아브라함입니다. 처음에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죠. 여기도 지금 아브라함으로 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됩니다. 이제 불러서 야 너 나하고 같이 인생 한번 안 살아볼래? 대신에 내가 너한테 모든 필요한 걸 다 제공해 줄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듣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 내 나라를 한번 건설해 봐라 이러니까 아니 갈대아 우르라는 그 먼 곳에서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갈대아 우르를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네 한번 가볼래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살아보더만 그렇거든요. 세상이 전부 뭐 이거 아버지하고 잘 살지만은 매일 갈등이고 매일 선택이고 매일 싸우고 매일 분쟁이고 이러니까 진짜 당신이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러면서 떠나죠. 아버지 떠나고 고향 떠나고 이제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갑니다. 그때 다 떠나는데 나이 많은 아브라함의 누이 죽은 누이의 조카를 오갈 데 없잖아요. 누이는 죽고 조카 하나 있으니까 이건 너 내 딸을 볼래? 내가 또 신비로운 신기한 세상에 내가 살러 가는데 이민 가는데 너 나 따라갈래? 이러니까 조카도 그럼 삼촌 나도 따라갈게요 하고 따라 나서는 겁니다. 지금 12장에 롯을 데리고 갔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 이래서 이민 왔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몰랐던 다 고향 등지고 부모 등지고 다 이제 떠나서 와서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살았죠. 정말 최선을 다했죠. 그 사막 같은 데 와서 말이죠. 이민 와서 얼마나 했으면 오늘 뭐 가축도 갑부가 된 금, 은, 뭐 가축 어마어마하게 많이 재산을 불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했죠. 그죠? 너무 많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지내고 제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롯은 뭐 너무너무 많으니까 뭐 제사고 뭐지 그건 삼촌 문제고 나는 지금 신앙보다 이걸 더 불려야 된다 하고 서로 욕심 아브라함은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제사를 지내고 제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하나님께 이름을 불러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 이 삭막한 곳에 와서 이민을 하나님 지시한 땅에 와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사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자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렇게 지금 재단이 있더라 이렇게 합니다. 5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조카죠.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렇게 합니다. 롯도 삼촌 밑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정말 개척하고 개관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 부자가 됐죠. 그런데 롯은 뭐가 없다 안 나온다 재단이 없다 이렇게 없다 소리는 안 하지만 재단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나거나 어디를 새롭게 가는 곳마다 재단을 썼습니다. 뭡니까 지금 말하는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는데 롯은 족하면서도 아브라함이 하는 걸 다 봤는데 매년마다 제사 드리고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그죠? 재단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도 아는데도 지금 롯은 그게 없습니다. 그냥 소, 가축, 염소, 좋은 물 넉넉하고 목초, 풀이 있는 곳에 자꾸자꾸 부자가 되어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제 너무 많아졌습니다. 너무 많은데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큼 양쪽의 재산들이 많아진 겁니다. 소와 양떼들 그죠? 그리고 목초지는 짧고 작고 물도 없고 이러니까 서로가 있어서는 이제 그 정도로 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 7절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드디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는 이민 와서 정말 삼촌과 롯 열심히 해서 땅을 개척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해서 부자가 됐는데 이제 부자가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종들하고 롯의 종들이 매일 싸운다. 매일 매일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도 다행인데 누가 있다? 옆에는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 신앙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불러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해보자. 하나님 내가 운영하는 나라를 부족을 만들어 보겠다. 나라를 만들어 이랬는데 아니 그 밑에서 일한다는 식구들이 식솔들이 종들이 목자들이 매일 서로 이거 우리 물이다 너는 저리 가라 이건 우리 거 이거 우리 목초인데 여기서는 안 돼 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세상 분들이 쳐다보고 잘한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한 저거 뭐 성경 읽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사람 매일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 싸우고 밖에 나오면 세상 사람들 욕하고 잘하고 있다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같이 있는 데서 매일매일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서로 다투더라. 그죠? 왜요?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좋은 곳에 가서 서로 많은 양을 확보하려고 튼튼하게 키워서 팔려고 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아프죠? 아니 혈육인데 혈육의 종들이 매일 싸운다. 세상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다. 잘못된 거다. 아브라함은 빨리 깨닫습니다. 그래서 롯을 불러 조카를 불러서 어이 롯아 우리가 이래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8절 9절이죠. 야 이건 좀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우리가 많은 양을 가지고 서로 불편하면 저렇게 싸우게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떠나서 따로 살아라. 이제 헤어지자. 그래서 단 헤어지는데 너가 여러 군데 다녀보다가 제일 물이 넉넉하고 목초 든든하고 평탄한 곳에 네가 먼저 차지해라. 그것을 다 차지하면 나는 너가 가지 않는 반대편으로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하면 나는 험하든 너가 반대쪽에 가서 서로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삼촌이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하고 삼촌하고 정말 고생고생해서 저 타지에 가서 고생을 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같이 소유를 하다가 이제 네 반 내 반 하는데 일은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해서 이제 나눠주자. 너는 이제 다른 데 가서 일하고 나는 여기 있을게. 이러면 여러분이 족합니다. 여러분이 롯이 입장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제가 롯이고 여러분이 롯이면 삼촌이 떠나라 한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되죠. 삼촌, 지금까지 이민 와서 나를 도우시고 삼촌이 다 자리 만들어주고, 응? 물론 삼촌을 도우면서 나는 일은 했지만 삼촌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돈을 벌였겠습니까? 이 많은 재산을 내가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삼촌 무슨 소리입니까? 떠나라니요. 내가 우리 목자들을, 우리 종들을 내가 말리고 싸움 안 하고 삼촌께 다 오히려 먼저 드리라 할 테니까 삼촌 그냥 같이 삽시다. 이렇게 해야 맞죠. 아니면 삼촌이, 아브라함이, 야, 네가 먼저 좋은 곳에 찾아보다가 있으면 가고 나는 뭐 다른 곳으로 반대쪽으로 가서, 이러면 아닙니다. 삼촌, 삼촌이 먼저 다 좋은 곳에 찾고 내가 험한 곳에 가서 아직 나이 젊고 힘이 있고 아직 나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삼촌이 차지하세요. 이렇게 해야 이게 우리 인간적인 도리 아닙니까? 그죠? 이게 보통 사람이 가져야 되는 상식 있는 사람, 예의가 바른 사람이 가져야 되는 상식적인 이 이야기인데 롯은 삼촌이 하라는 대로 돌아보다가 소알이라는 곳에 돌아보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보니까 아 이거 정말 넉넉하고 화려하고 잘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뭐 쾌락의 도시에, 음란의 도시에, 문화의 도시에, 아 여기 같으면 이거 내가 돈 더 벌 수 있겠다. 물도 넉넉하고 목초지 좋고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이러니까 충분히 돈을 더 벌 수 있겠다. 이러고는 삼촌한테 그냥 안녕 빠이빠이 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아 안녕 삼촌, 삼촌이 뭐 산지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나는 상관없으니까 삼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돈 되는 곳, 화려한 곳 그쪽으로 먼저 떠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종들이 싸웠느냐? 왜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서로 가축, 목초지 좋은 곳, 물 많은 곳, 왜? 잘 먹이야 잘 팔리니까, 튼튼하게 크고 잘 걱정 없으니까 매일 그 우물을 팔 수도 없잖아요. 목초지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그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러니까 편한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싸움 이런 세상하고 지금하고 또 지금이나 그 당시하고 또 이게 다른 게 없어요. 그때 문화로 하나님이 이렇게 싸운다 하지만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내 편하고 내 돈 되는 것 같으면 남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친척 가족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우선에 돈 벌고 내가 우선에 편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등 다시고 배불러야 되니까 이렇게 인간사가 이렇다. 삼촌과 롯의 관계인데 지금도 그렇죠. 가족 관계, 뭐 아버지와 아들 관계, 뭐 돈 때문에 뭐 죽이고 싸우고 직장 동료들 마찬가지. 이렇게 돈에 완전히 마음들이 빼앗기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루시 그죠? 삼촌하고 쭉 살면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입니다. 이제 나 아브라함은 시조죠. 믿음의 시조라 그럽니다. 그러면 쭉 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다 봤는데 이 롯은 삼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서 살아가는지 그것은 보지 않고 그거는 못 보고 그거는 보려고도 안 하고 뭘 봤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돈이 되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만 생각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관계가 바른가 안 바른가, 이것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돈을 만들 수 있을까, 돈이 되게 하나님 안 해주시나, 여기에 빠져있다. 롯은 지금 그것을 똑같이 삼촌하고 수년을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아브라함 삼촌의 신앙관계는 하나도 안 보고 삼촌이 어떻게 하면 돈 되더라는 것만 보고 지금 돈 되는 대로, 돈 되는 대로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도 충분히 있을 만한 것들을
전국을 지금 찌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관계를, 아브라함처럼 관계를 하느냐? 롯처럼 돈 때문에, 눈에 보이는 돈만 보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롯이 종들의 싸움도 말리지 않고 삼촌한테 인간적인 도리, 삼촌이 먼저 좋은 곳 가세요. 하지도 않습니다. 왜? 롯이 돈에 힘이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삼촌보다 더 많이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갑부가 되어서 쩌렁쩌렁하게 살까? 여기에 있다 보니까 그게 아까 옮길 때마다 우리 앞에 봤던 아브라함은 옮길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예배 처소를 만드는데 롯은 그게 없습니다. 양과 소와 장막, 자기가 살 거주할 장막과 소와 양들이 먹을 만한, 먹고 지낼 만한 울타리는 치지만 예배 장소는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 돈 되는 데는 신경 쓰는데 하나님의 관계는 뭐 돈이 안 되는데 당연히 눈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보이는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롯이었다. 그죠? 여러분 이래서 성경은 떠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평생 살아야 됩니다. 삼촌과 롯은 이민 왔는데 평생 살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 옆에 붙어있는 이 롯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손해를 보는 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뭔가 옆에 같이 있으면 계속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시간을 빼앗긴다, 또 내가 거기에 점점 물들어간다,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이게 그러니까 그거 울리는데 빠지면 이상한 것 같고 있자니 그쪽에 물들어가고 점점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지만 조카지만 하나님 뭡니까? 과감하게 잘라낸다. 떠나게 하는 거죠. 이런 선택들이 우리에게 되게 많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는 그냥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 관계, 그죠? 학교 관계. 내 이과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겁니다. 내가 저 대학 저학 때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왜? 가야 되는 대학도 가야 되는 과도 생각도 안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 살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데 못 보는 거죠. 우리가 못 보는. 당장 내가 바라는 것들만 보고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롯처럼 돈이 되나 편하나 안 그러면 쉽나 쉬운 거 이런 거만 우리 인간이 찾아다니는 바로 잘라버리죠. 저도 살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많이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때 같이 지냈던 고향 친구가 한 40년, 한 20년 서울만 오면 서울 부산을 다니는 친구였는데 서울만 오면 저를 찾았습니다. 계속 찾아. 그때 노숙 사회 갈 때 얼마나 제가 바빴습니까? 새벽부터 뭐 반찬이 밥이다 옷이다 뭐 온통 뭐 오후 한 2시까지는 정신이 없는데 이 친구가 올라왔다 아침에 하면 저를 찾아요. 고향 친구인데 그건 저는 또 정이 고향 친구 와서 서울에 머물 데가 없는데 오후에 물건 실을 때까지 큰 8톤 트럭을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갈 데도 없어요. 우리 집 저 어디 그 근처 넓은 땅에서 세워놓고 밥 먹으러 가자 그래요. 그러면 잠깐만 있으라고 막 반찬을 넣어놓고 거기 시간 다 보내야 되는 겁니다. 다 보내. 근데 좋기는 좋은데 친구하고 밥도 먹고 좋은데 이게 뭐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러면 제 시간이 얼마나 제가 그거 말고도 책을 본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도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아니 그 친구가 나보다 훨씬 부자인데 노름을 좋아해. 다니면 이 서울 부산 다니는 이 운행 운수 사업 하시는 분들이 중간이나 어디 모여요. 부산이 부산 서울에 오면 다 그 조들이 있는 이 매일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매일 하니까 돈이 모자랐던 거. 그 제가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돈을 또 카드로 해서 돈을 또 줘 드렸죠. 드린 게 아니라 줬죠 친구. 그 일부 처음에는 좀 갚더라고. 조금씩 갚아서 그 두 번째 빌려달라 했나. 뭐 친구니까 카드로 해서 또 드려서 아무 주지를 않는 거. 아예 뭐 전화도 없고 오지도 않아. 근데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 돈 그거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뭐 수천만 원도 아니고 2-300만 원이거든. 그 저는 카드 갚아야 되는데요. 또 믿고 해줬는데 그게 다 끊어지거든요. 전화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몰랐죠. 뭐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지? 이러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기분도 되게 나쁘더라고요. 뭐요 이거 이 자식 이거 사기 그 처음에 말이 그래 놓고 나중에 사기 질라고 했나 이런 생각도 들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끊어내는 방식이구나. 아 이게 내가 좀 더 거기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일에 하나님과의 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 그런 일들이 제가 이 살면서 처음에 잘 몰랐는데 그걸 겪고 또 겪고 우리 노숙 가족 중에서도 또 똑같은 일 너무 성실하고 너무 착하고 정말 이 사람 노숙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잘했던 사람이 어느 날 또 뭐 1만 갔다 오면 60만 원 벌었다 하면서 목사님 쓰세요 하면서 자기는 돈 없을 텐데 여기 밥 먹고 뭐 내가 자는데 뭘 돈이 그러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 어느 날 또 뭐 저 수원 어디 근처에 목사님 뭐 방을 하나 얻고 저거 해서 내가 그 받은 것만큼 또 돌려드렸죠. 받은 것보다 더 돌려드렸죠. 보태서. 그랬는데 또 연락이 두 줄 돼요. 그 사람. 그래서 내가 원대 찾아다녔죠. 식구들을 풀어가지고. 그 또 하여튼 뭐 피하고 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기꾼인가 뭔가 했는데 아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라도 그런 관계를 아주 저한테 뭐 진짜 충성된 종처럼 정말 저를 존경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왔던 사람도 한 몇 년, 2, 3년 만에 또 그런 경우도 보고 한 10년 동안 알았던 사람도 또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냥 너무 잘 지내고 존경하고 뭐 진짜 목사님 같은 사람 없다고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도 저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니고 삼자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서 다른 사람 때문에 저 씁쓸하다 하면서 틀어져서 헤어지게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아 하나님이 그 왜 이렇게 되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나 잘못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특별히 나 돈 빌려주고 이거 당하고 뭐 이거 친구 잃고 이거 뭐지? 처음에는 그랬는데 아 하나님이 사람과 헤어지는 것 가족 간도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제가 배웠죠. 깨달았죠. 경험을 한 거죠. 아, 안 돼. 같이 있으면 신앙보다, 신앙의 삶보다 인간적인 삶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과 그 유혹들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과감하게 끊으시구나 하는 것을 배웠죠.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아, 하나님, 뭐 언젠간 또 전화 오고 나면 반갑게 맞이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했으라도 손해봤으라도 끊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아 이래서 하나님은 끊어내시는 거구나. 그 갈등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없는 시간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라도 잘라내시구나. 이렇게 여러분 롯을 보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니 데리고 온 조카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재산을 일궜습니까? 거기다가 롯은 점수입니다. 조카니까. 차이가, 나이 차이가 많겠죠. 힘도 있고, 그죠. 아브라함을 앞으로 도와갈 얼마나 젊은 사람입니까? 거기다가 이민 왔는데,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요? 롯하고 이야기해야죠. 말 버시고, 그죠? 서로 조력자고, 서로 도우고, 힘이 되어주는 이런 조카가 떠난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다 잃는 거죠.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이제 나이 들어서 개척해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누가 이거 쉽게 니는 좋은 곳을 찾아가라. 응? 싸워서는 안 된다 하면서 세상에 이런 거 보여주서는 안 된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느냐고. 얼마나 아브라함은 그냥 아 그래 이건 뭐 싸우지 말고 그냥 가라 이런 게 아니죠. 사람이 조카를 어떻게 삼촌이 가라 합니까. 그 아브라함은 너무 씁쓸하고 마음 아프고 또 외로워질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가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무도 이제 없는데 말부터 없어지죠. 도와줄 정말 전심을 다해서 도와줄 가족도 없어지죠. 이런 것까지도 근데 롯은 다르죠. 미련이 없습니다. 삼촌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뭐 아무 미련 돈만 되면 내가 지금 우선에 편하고 잘 살면 되지 니까지 게 뭐 이렇게 상반된 입장에서 그죠? 떠나는 겁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가고 그죠? 롯이 보지 못했죠. 아브라함이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길, 장소, 희망, 비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롯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아닌 것도 14절에 가보면 드디어 아무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제 누가 조력자가 되지 하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완전히 떠났죠. 자기 돈 벌는 거 부자 되고 갚아 되려고 자기 좋은 대로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보라. 이렇게 아브라함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아, 너 많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앞으로 살아가기 힘들겠지. 힘들 생각하지. 걱정되지. 너 지금 많이 고민이 되지. 걱정하지 마라. 고민하지 말고 땅을 보지 말고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땅을 보지 동서남북 보지 마. 하늘을 좀 봐라. 이렇게 동서남북에 펼쳐져 있는 넓은 곳을 좀 봐봐라. 그거 다 너한테 줄게. 사람까지도 그 15절 지금 넘어가면 여러분 먼지처럼 많은 먼지가 눈에 보입니까? 전부 먼지인데 우리 눈에. 그죠? 우리 요 주변에 우리 사이에 먼지처럼 많게 사람도 붙여줄 테니까 땅 좀 보지 마라. 세상 좀 보지 말고 하늘을 좀 바라봐라. 걱정하지 말고 지금 그 이야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너가 힘들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열려있는 동서남북으로 열려있는 하늘을 좀 보고 나를 봐라 이 말이죠. 봐라 사람 물건 내가 다 붙여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가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5장 7절에 가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선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순례간 교회 다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찾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녀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문제를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어디로 향하느냐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하고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눈에 보이는 것 쫓아다니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안 보입니다. 안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나 물질이나 인간들 찾아다니는 거죠.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죠? 롯은 딱 보니까 딱이네 요거. 아 요거 정말 좋네. 요거 돈 되겠네. 요건 앞으로 오면 내 평생 요건 편안함을 주겠네 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다 그렇죠 지금. 아 요거 딱이다. 요거 하면 잘다 잘 되겠다. 요거 하면 내 직장 끝이다. 요거 요 사람 만나면 나는 너무 재밌겠다. 편안하겠다. 요 사람은 진짜 내하고 매일매일 맞아. 사람 보고 돈 보고 땅 보고 이렇게 선택할 때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음란과 쾌락과 부패와 거짓이 있는 그것은 유황불로 불받아 만들어서 지금은 지도상의 흔적도 없습니다. 아예 그냥 싸그리 없어지고 롯이 눈에 보는 대로 찾아갔던 그곳을 완전히 없어지고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는지 18절에 가보면 그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죠. 야, 땅 좀 걱정하지 말고 땅 좀 매일 세상 좀 걱정하지 말고 하늘을 좀 봐, 나 좀 봐. 그러면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헤브론이 여러분 산지입니다. 높은 나중에 유대 우리 여호수아에서 가보 땅 분배할 때 보면 산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디로 갔다? 평지에 물 많고 넉넉하고 좋은 롯과 다르게 산꼭대기 가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 선택하라 하신 이 꼭대기에서 내가 시작합니다. 아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에 무슨 물이 있고 목천지가 있겠노 하는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시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이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예배 드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 전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 믿고 내가 시작합니다. 롯과 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쫓아간 롯과 내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롯은요, 완전히 같은 곳은 지도상에 없어지는 폐허가 되어버리고, 아브라함은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 처음 선택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쫓아가는 겁니다. 오직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는 겁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찾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다가 조상이 되는 거죠. 전 세계 인류의 우리가 지구와 종말이 와서 하나님 심판하시러 이제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이 되었다. 뭐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았다. 갈등할 때 어디를 찾았다? 하늘을 바라봤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찾았던 결과가 이렇게 온다. 여러분,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매일 권력 있다는 이 로마의 정부가, 권력자들이, 군인들이 매일 괴롭힙니다. 또 좀 배웠다 하는 학자들이, 그죠? 바리새인들, 이거 뭐 어지간히 성경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니까지 이게 뭔데, 니가 우리 따라 해야지, 니가 하는 거 들려. 또 사두개인들은 종교 중에서도 이거는 뭐 다 우르르 맞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야, 당신 하는 건 아니야, 나 틀려서. 또 예수를 반대하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배반하는 건데, 하나님 틀렸는데 하고, 매일 세상 율법대로, 세상 규정대로, 세상 규칙대로, 자기들이 살아가는 전통대로, 습관대로 매일 음모하고, 또 때로는 침 뱉고 손가락질하고 이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대항 안 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다. 그거 다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는데 너희들이 보여주는 건 나는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 따라하지도 않을 뿐더러 욕을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때리든 침을 뱉든 그건 사람들의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다. 인간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고는 뭐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하나님 혹시 피하면 안 됩니까? 뜻이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봤던 거죠. 땅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치나 전통이나 습관이나 율법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구세주가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과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요, 뭐 조금 손해보고 조금 불리하고 조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그죠? 보인다고 쫓아다니는 것보다 늘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는가? 아브라함에게는 민족의 선조, 믿음의 선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를 주시죠. 하늘의 복을 그냥 감춰놓고 네가 언제까지 그러나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좀 좋게 보인다고 우리가 함부로 막 마음을 다 열고 쫓아가고 그게 뭔가 될 것처럼 달려들고 그래서 결국 실패한 사람들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지 말고 늘 열려 있습니다. 하늘은, 하늘에 막힘이 없죠. 하나님 왜 열어놨습니까? 매일 바라고, 그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걱정하지 마. 열려 있는 하늘 그걸 바라봐.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약하고 부족하고 결정도 못하고 결정해도 우리가 또 갈등 생기고 실패할 확률도 많은데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데 하늘을 바라봐라 하시니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나의 결정, 나의 선택, 나의 갈등, 내 욕심, 내가 버려야 하는데 못 버리고 있는 뭐 지저분한 것들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롯이 바라보는 보이는 것들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고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축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롯의 욕심이 우리 안에도 남아있지는 않는지, 또 모든 것을 다 양보하면서까지 하나님 재산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아브라함, 쓸쓸하고 외롭고 갈등 생기고 갈 길조차 알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 결국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얘야 걱정하지 마라, 하늘을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거라, 내가 너 인생을 인도하고 돌볼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오늘날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것들 쫓아갈 수밖에 없는, 없으면 마치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만드는 이 세상 앞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보이는 것을 보기 전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임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체험들을 많이 누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버릴 것을 십자가 내려놓고 하늘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일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열어주시고 도와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